여러분 안녕하세요. SH 정책과 부서를 안내해드리는 시간 SH 정책 로드뷰 신현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공공주택 공급부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1층 로비고요.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바로 공공주택 공급부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날씨가 추워서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따라오세요. 네, 제가 로비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앞에 공공주택 공급부가 보이거든요.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업무를 보고 계세요. 한번 부장님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부장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쪽으로 가시면 될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공주택 공급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저희 공공주택 공급부는 무주택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서입니다. 매년 1, 2회 각 임대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청약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를 거쳐 당첨자 선정과 발표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뭐 행복주택도 있을 수 있겠고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장기전세주택도 있고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네. 공급주택 종류별 담당자분들이 다 계시니까 양보를 해야겠죠. 아,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여쭤봐야 될까요? 아, 보내드리기 전에 이대로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네.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 콜센터로 뭐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1층 로비에 와서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 정책 로드뷰 MC 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자 알림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문자 알림을 신청하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민임대주택은 어떤 분에게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국민임대 담당자 분께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또 설명해 주실 대리님이 계시다고 해서 지금 찾아와 봤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 대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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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아, 그 바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셨고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과 정부 재정을 활용한 장기간 임대를 해주는 공공건설의 이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이고요.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전용 면적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심사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은 30년입니다. 30년이요? 아, 근데 대리님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바쁘네요, 제가 오늘. 바쁘시죠? 아, 그러면 그 행복주택은 어떤 분에게 네, 행복주택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저쪽으로 가신 저쪽이요? 네. 아, 그러면 빨리 업무 보시고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행복주택 어떤 건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거고 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계층별로 임대 거주 의무기간이 또 다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혹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장기 전세 주택은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로비에 나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로비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자리를 옮겨봤잖아요. 장기전세주택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변 가격의 80% 이하의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게 2007년에 처음 모집 공고를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총 41회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평균 경쟁률이 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거주 만족도는 95.5%로 임대 유형 전체 평균의 6.7%포인트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가격 인상률이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분양 전환되지 않으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라는 이 허위 정보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일이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며 입주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 기준의 산정 시점입니다.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 창구로 방문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청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SH정책 로드뷰 공공주택 공급부와 함께 보았는데요. 공고 입주 모집 관련된 상담은요, 이 공사 내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또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이 상담 내용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주시고 이 청약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서 청약하실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생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